한국인이 다른 나라와 다르게 어떻게 우리주의를 가지게 됐는지, 뭐 날 때부터 우리주의였는지, 예를 들면 중국과 일본과의 차이, 네.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한국 사람들과 중국과 일본과의 차이, 역사가 길다 우린 5000년. 중국이 더 긴데요? 중국은 어딘데? 5000년 넘어요, 걔네가? 5000년 넘지 않아요? 거기도 계속 황하 문명이 있고. 황하 문명 전에 대동강 문명이 있거든요. 아, 대동강 문명이다. 세계 4대 문명. 근데 어쨌든 역사가 길다 하면 중국도 길다 쳐요. 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의 특징, 움직이지 않는다. 이동하지 않는다. 그건 다르네. 그러니까 유대인도 역사가 길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이동을 많이 했죠. 유랑 생활을 했죠. 그러다 같이 모여서 한 게 1948년이란 말, 국가 수립 이후에. 한국은 5000년 전에 한반도에다 자리를 잡고 떠난 적이 없어요, 여기를. 한국 사람들은 자리 잡으면 잘 안 움직여요. 한반도에서만 살았어. 술 먹을 때 그래요, 술 먹을 때. 네. 저는 한번 자리 잡으면 잘, 이차로 잘 안 가. 아, 그런 것도 민족성인가?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온돌 문화가 나온 거죠. 아, 네. 그냥 여기서 그냥 네, 정주 자리 잡고 앉아있다. 정주 문화라 그러죠. 유목민들이 온돌을 왜, 언제,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만들 필요가 그렇죠. 없죠. 설사 만드는 기술이 있다는데 만들 필요가 없어요. 좀 떠야 되는데. 그러네요. 네,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한국은 한번 자리 잡으면 안 움직여요. 특별한 일 없으면 죽을 때까지 살아. 그러니까 온돌 만드는 거예요. 공들여서 온돌 문화가 나왔죠. 자, 그래서 한국은 5000년 내내 한반도의 터를 잡고 살아왔다. 네,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은 중국이나 일본하고 달리 한국은 통일을 이룬 다음에 이제 고려로 잡아도 늦잡아도 1000년 네. 이상을 통일된 국가에서 사이좋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전이 없었다는 얘기죠. 같은 민족끼리.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경상도와 전라도의 내전 이런 게 없습니다. 뭐 또는 함경도와 경기도의 전쟁 이런 거 없어요. 민중들의 반란과 항쟁이 있었지만 같은 민중들끼리 싸우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네요. 예, 지역별로. 그런데 일본은 그야말로 내전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거기는 뭐. 영주들로 다 땅덩이가 분할돼가지고 지네끼리 사무라이 키워서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본이 어느 정도 그걸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것은 메이지 유신 때입니다. 그 전까지의 통일은 굉장히 불안전한 거고요.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뭐 이런 똑같은 얘기네요. 애니메이션. 속을 뻔했어요. 조금 달라요. 약간 만화는 속았어요. 네.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이런 데 뭐가 잘 많이 나오냐면 어떤 장면이 마을 사람들이 평화롭게 농사 짓고 있는데 말 탄 놈들이 쳐들어와 봐. 두두두두두두 산적이 아니고 옆 사무라이들이에요. 네네네. 옆 이제 영주 쪽 다 죽여요. 막 완전히 뭐 산적이 쳐들어온 경우도 있겠죠. 그것도 뭐 일종의 이제 영주라고 보면 되죠. 땅을 차지하면 큰 규모의 산적은 다 죽여요. 마을 사람들 몰살 시켜버려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걸 영화로 만든 게 7인의 사무라이라는 영화 있죠. 모릅니다. 깡패들인지 막 쳐들어와서 다 죽이니까 산적들이 7명의 사무라이를 고용해서 걔들을 물리치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수입해서 황야의 7인이 나왔죠. 미국에서 섭외 7인이니까 율브린더 나오는 거. 거기는 비슷한 문화권이라 그런 거. 그게 네. 수입이 되는구나. 그게 이제 히트를 쳐서 그런 건데 네. 어쨌든 일본에는 그런 문화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을 사람들은 항상 그런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언제 누가 우르르 와서 다 죽여버리고 도망치고 지네끼리 싸우고 몰살당하고. 근데 한국은 그런 내전의 역사가 없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평화롭게 네. 또 화목하게 살아왔습니다. 1000년 넘게. 뭐 신라 백제 고구려가 싸울 때도 뭐 맨날 싸웠습니까? 사이 비교적 좋은 편이었죠. 그쵸. 그리고 중국도 내전이 많죠. 2년에 한 번 꼴로 전쟁이 있었다르죠.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은 바다 집이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담을 쳐요. 구획을 져서 못 들어오게 만드는. 약간 섬 같은 분위기를 줘요. 집을. 그러니까 마당을 안 해두고 밖을 이렇게 테두리 쳐.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딱 좋아요. 아~ 그렇죠. 서양도 네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문 걸어 잠그면 싸움도 할 수 있어. 네. 좀비가 쳐들어와도. 근데 한국은 좀비가 쳐들어오면 다 죽어요. 일단 담 넘어. 옛날, 아니, 옛날 문이 없어. 옛날 문이 없잖아요. 아, 문이 없어. 그 서민들 집 보세요. 그냥 쌀이 대충 꽈서 아무나 들어와서 돌담도 그거를 문으로 보고 꼭 창호지 같은 거 그냥 부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꼭 근데 문을 열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아니, 돌담도 얼마나 낮은데요. 그렇죠. 뭐 이렇게 보이게 다 보여요. 이렇게 하고서 인사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높게 안 쌓아요. 그냥 돌담도 밥 먹었어? 네. 아니면 대충 나무대기 쌓아서 이렇게 해놓고 그런 거 없는 집도 많아. 경계가 진짜 없네요. 경계를 안 쳐. 네. 밖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네. 그게 문화죠. 이제 그저 외국, 일본이나 중국이나 서양은
그렇게 끊임없이 침입을 받고 네. 공격도 받고 그러니까 집 주변에 담을 두텁게 쌓고 안에다 마당 놓고 가족끼리 이제 방어막을 이제 만들었다면 한국은 다 여러 집 끼고 사는 이런 문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평화롭게 또 화목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주의가 넓은 범위로 확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조그만 마을 공동체 정도에서 우리주의가 싹틀 수가 있지만 그게 일본 전체를 아우르는 정도로 확대되기가 힘들단 말이죠. 예전에 한국 문화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조선이나 이럴 때 보면은 이렇게 짐 싸가지고 이제 다른 마을로 간다고. 근데 그냥 짐만 싸서 가잖아요. 개나리 벗짐. 짐이 없잖아. 아, 짐이 없는데 네. 짐만 싸서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겠다면서 그 이불 같은 거 챙겨가지고 가마솥이나 이불 이걸 들고 가면은 거기에 무슨 집이 생기나 봐요. 저도 예전에 그게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받아주면 집을 지어주니까. 마을 사람들이 받아주면 아이고. 그러면 이제 집 지어 힘을 합쳐서 집을 지어주니까. 그러니까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진짜 네. 황당한 문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네. 다른 마을 들어가서 사는 게 얼마나 배탈 상황이 강한데요. 이제 아, 그 지주가 아니죠. 뭐 이장 촌장이 촌장이 딱 허락하면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집을 지으러 가는 그런 문화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자, 우리 그런 거 하나에다 외침이 많았잖아요. 엄청난 외침이 있었죠. 그때마다 힘을 합쳐서 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계급적 차이가 있어도 일단 민족이 살아야 된다. 네. 나라가 없어가지고 무너지면 다 죽는다. 숙대밭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 걱정을 하는 임진왜란, 뭐 병자호란 이런 것들 겪으면서 더 뼈저리게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국가가 위기에 빠지면 계급계층 간의 갈등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론하고 일단 힘을 합쳐요. 하나로. 그 순간에는. 일단 나라는 구해야 된다. 민족과. 이런 의식들이 싹 트면서 우리주의가 굉장히 강고할 뿐만 아니라 범위가 넓죠. 그러니까 민족 차원에서의 우리주의가 만들어진 거죠. 이런 경우는 지구상에서는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역사에 이런 역사가. 금 모으기 운동했을 때 예전에 TV 보면은 금을 누가 냈는지 이름이랑 금액을 띄워줬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회사 회장들 사장들이 막 나와요. 중소기업 막 회장들은 얼마 냈다고 막 그걸 계산했었던 게 기억이 나. 저 새끼 저거밖에 안 냈네. 더 냈어야지 막. 그리고 국민들이 또 막 얼마를 모았다. 생각해보니 그런 것도 나라의 어떤 위기가 오면은 그렇죠. 일단은 다 털고 본다. 그렇죠. 네. 나라를 구하고 본다. 네. 자, 그리고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맞아요. 늘 뜯겨. 아. 바보같이. 그랬지 진짜. 네.